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룩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룩북은 1993 스튜디오와 함께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침 또 제가 93년생이라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바지를 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주구장창 입고 다녔었던 바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다가 이제 1993 스튜디오 브랜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1993 스튜디오는 이제 90년대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는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확실히 요새 뉴트로가 대세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끌리긴 하는 것 같아요. 캐주얼한 제품들이 많아서 매치하기도 어렵지 않고 또 편하고 멋스럽게 꾸안꾸룩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서 바지를 샀을 때도 느꼈던 건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옷 구매하셔도 굉장히 가성비 좋다 이런 느낌도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요번에 여기 1993 스튜디오에서 요 편한 스트릿 느낌의 티셔츠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 제품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좀 푹 빠져있는 Y2K 스타일 한 스푼 담은 그런 코디들. 자, 그럼 반팔티를 활용한 Y2K 여름 룩북 한번 만나볼까요? 스몰 아치 티셔츠를 반바지와 함께 귀여운 느낌으로 매치해주었습니다. 스타일쉐어에서 1+1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색 모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오리지널 90 레귤러 티셔츠로 포인트를 준 룩입니다. 세미크롭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묶어서 바캉스러운 느낌 나게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웨이브 스몰 로고 티셔츠를 오버핏 팬츠와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어깨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오버핏 티셔츠고요. 이 티셔츠 역시 스타일쉐어에서 1+1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빅 아치 로고 티셔츠를 조거 팬츠 그리고 랩스커트와 함께 믹스매치 해주었습니다. 로고가 큼지막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심플한 룩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티셔츠입니다. 이번에는 흰색 빅 아치 로고 티셔츠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글씨가 네이비색으로 들어가 있어 청량한 느낌도 주고 레트로한 느낌 살리기 좋은 티셔츠인 것 같아요. 검은색 스몰 아치 로고 티셔츠를 조거 팬츠와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심플한 스트릿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요. 핏 자체가 여유롭고 릴렉스한 느낌이라 스트릿 룩의 제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리지널 90 티셔츠와 요즘 많이 나오는 베이지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빈티지한 레터링 그래픽이 Y2K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993 스튜디오와 함께한 룩북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1993 스튜디오 티셔츠들 다 한번 입어보니까 일단 되게 좀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 부분, 라운드 부분이 좀 넉넉하게 나왔다는 느낌?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 이렇게 입기 좀 수월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화장 묻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없고 목이 막 늘어나겠다 이런 걱정이 없어서 일단 티셔츠에서는 그게 최고잖아요. 목 안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게 일단 좋은 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시한 티셔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니섹스에 좀 적합하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딱 적합하게 나와가지고 남녀 떠나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 6월 29일까지 2주간 스타일쉐어에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키오픽 상품들 15%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여기 할인율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한 가지 티셔츠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2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구독자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10분께 1993 스튜디오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솔직히 너무 괜찮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만나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Y2K 여름 룩북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